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XGK PLC에서 ADDA 인버터 HMI를 가지고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외부 아날로그 전압값을 AD 컨버터로 읽어서 HMI에 표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할 건데, 터치에서 출력 주파수, 인버터를 회전하기 위한 주파수를 표시하면은 전압으로 출력을 하고, 그 전압을 인버터에서 받아서 인버터가 회전하도록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터가 회전되는 값을 다시 AD 값으로 읽어서 터치에 RPM으로 표시하는 그런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XGK PLC고요. CPU는 XGK S 타입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아까 PLC 모듈이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입력 모듈 두 개, 출력 모듈 두 개, 그리고 이제 특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디지털 입력 모듈에서 입력 모듈 두 개를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출력 모듈도 릴레이 출력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듈이 AD 컨버터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 장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듈을 좀 읽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AV8A 모듈로 확인이 됩니다. 전압 입력형 8채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모듈이 DA 출력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압 출력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DV4A 모듈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결정 모듈, 특수 모듈 중에 위치 결정 모듈이 펄스 출력 타입으로 이축 자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모듈이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은 되지 않을 건데, 통신 모듈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모듈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에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 컨버터의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를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록하는 변수는 HMI에서 활용할 그런 변수들을 먼저 등록을 할 거고요. 이전에 마스터K에서는 없었는데, 이 XG5000으로 넘어오면서 특수 기능 모듈에 대한 활용을 좀 편하게 하고자 거기 사용되는 변수들은 자동으로 등록하는 기능을 좀 뒀죠.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변수부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등록을 하고요. D0는 AD 컨버터로부터 저장되는 값을 저장할 공간이고, D1번 메모리는 HMI에 표시를 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변환되는 최댓값이 16,000이기 때문에 워드 타입이면 충분히, 그러니까 16비트 메모리인 거죠. 워드 타입이면 충분히 그 범위가 정해지죠. 그리고 편집에 가보시면 모듈 변수 자동 등록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사용되고자 하는 특수 모듈에 대한 변수를 이렇게 다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매뉴얼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도 입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IO 파라미터에서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0번부터 7번까지 8개의 채널을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8개가 동시에 다 바뀌는 것이고, 하나하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번 채널을 입력 범위를 0에서 10, 그리고 출력 그 디지털 출력은 0에서 16,000,
그리고 뭐 필터 처리를 하거나 또는 평균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실습에서는 필터 처리라든지 평균 처리는 지금 허용을 했고요. 뭐 필터 처리 같은 경우는 굳이 뭐안 해도 되고, 이 필터 처리는 이게 첫 번째 샘플링 한 것과 그 다음에 샘플링 한것 비중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런 식으로 보통 필터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이 LS 산정권은요. 평균 횟수가 2에서 6만 4천까지의 값 중에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저도 XGK를 항상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지금 기회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약간 타이프나 뭐 단축키 찾는데 조금씩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접점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글로벌 변수 등록된 거에서 복사에다가 바로 쓰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U4에 4번 슬롯이죠. 4에 2번 메모리에 변환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읽어오면 바로 읽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무브 명령 같은 거쓸때 변수 이름이 최근 버전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변환 이상 없이 운전 중이라는 비트 신호죠. 불신호, 운전 중이라는 신호를 A 지점으로 갖다 가지고 왔고요. 무브 한 다음에 저렇게 변수를 바로 쓰면 좋은데, 변수를 못 쓰게 해놓고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D0, D1 뭐 이렇게 디바이스를 쓰도록 해놔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이제 최근 업 버전 된 거에서는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U4.04.02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직접 들어가 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직접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서 글로벌 변수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U4.02가 필요한 거죠. 02 선택을 잘못했죠. 지금 보시면 선택 잘못했죠. 앞에 것도 D0고 뒤에 것도 D0인데 앞에 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정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나레이션을 지금 나중에 하는 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무브에 똑같이 D0, D0라서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S타입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모드로 변경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려면은 CPU를 강제로 스탑을 시켜야 하는 그런 약간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D0 값이 그냥 있죠? 잘못됐죠? 뭔가 변환되는 게 없죠? 이 부분으로 지금 AD 값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압 생성 0에서 10V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10V까지 올릴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전압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D0 값에는 이전 값, 이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어떤 D0의 값이 있던 거고, 지금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제 0 값이 들어왔고요. 이제 껐다 켰을 때, 그래서 변수가 틀려서 저 부분을 수정을 할 겁니다. 혹시나 파라미터가 틀렸는지를 먼저 체크를 했는데, 잘못된 게 없었던 거죠. 방금 바로 못 찾아서. 제가 맨날 쓰던 컴퓨터하고 장비가 아니라서 약간 잘못된 거를 이제 지금 찾았죠. 그래서
끊어졌고, 여기에서 직접 선택을 하셔도 돼요. 글로벌 변수하고 여기에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XG5000이 아직도 좀 개선할 점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좀 버그가 좀 많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LC 모듈이 스탑 상태로 있어서 쓰기가 런 상태여서 쓰기가 안 됐고요. 스탑으로 해놓고 지금 런으로 돌려놓은 거고요. 예,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이제 모니터를 시작을 해보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제 전압값이 이제 변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제 다이얼을 돌렸을 때 0V 그리고 돌리면은 0에서 16,000까지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값이 0에서 10V가 입력이 되었을 때 디지털 값이 0에서 16,000까지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옵셋 값이 틀어져서 16,000까지 이제 도달을 못한 거고, 15,800까지 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옵셋 값을 또 이제 수정을 하면은 이제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입력이 된 16,000까지 이제 입력이 됐는데, 이것을 HMI의 전압값으로 표시를 하려면 16,000분의 입력 디지털 값 곱하기 10V니까 10V 곱하면은 전압값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600을 나눠주면 되는데 0.1V까지 표시를 하려면 160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어 나누는 명령어가 dive니까 div로 해서 직접 저게 타이프가 되면 좋은데, 변수 이름이 타이프가 되면 좋은데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디바이스 명으로 D0 값으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여기 1600으로 나왔죠.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서 이 디바이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D1으로 수정을 했고요. 근데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AD 채널 제로 디지털 값 이 부분도 이제 D0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에서는 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밑에 변수 이름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수정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XG5000 기능 중에. 어쨌든 D0, D1 다 표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런중 쓰기로 했죠. 그래서 런중 쓰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8V가 이제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는데 0.1V까지 표시를 하려면 이제 1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60으로 나눠서 런중 쓰기를 실행을 하면 87인데 요 소수점 한 자리는 HMI에서 이제 처리를 자릿수로 처리를 하는 게 편하죠. 이것을 0.1V 표시하기 위해서 뭐 그 소수점 단위로 플롯 데이터 타입으로 갔다가 다시 정수로 변화해서 표기하느니 그냥 HMI 차원에서 자릿수로 표시를 하는 게 좀 편하죠. 그리고 사용되는 이 HMI는 XP30이라고 좀 구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XP 빌더 3.1 버전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그 3.1 이하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HMI예요. 이 영상을 찍을 때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HMI가 거기 있던 HMI가 XP30 밖에 없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 간단한 거 표시를 할 때는 뭐 굳이 최신 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제 숫자 표시기에서 D1 메모리 값이죠. D1 메모리 값에서 소수점 이하 개수 하나를 표시를 하고 어차피 세 자리 10.0V까지만 표시를 하면 되니까 세 자리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 자릿수, 그 이미지 쪽에 좀 숫자가 좀잘안 보여서 오른쪽에다가 공백을 조금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위는 적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아마 시가로 XP30이 지금은 단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시가로 한 3, 4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송하는데도 좀 시간이, 이더넷인데도 불구하고 전송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전송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폰트 보내는데도 좀 걸리고. 그래서 이제 HMI에 전송이 된 모습이 보이고요. AD 값을 읽어서 이제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좀 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AD 채널로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HMI에서 0에서 60을 숫자 입력기로 입력을 하면 그것을 DA 컨버터로 0에서 10볼트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버터에도 연결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버터의 입력 주파수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DA 컨버터의 디지털 값은 0에서 16,000까지 이제 바뀌니까 해당 시계 2에서 출력 전압을 또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0Hz를 입력을 했을 때 16,000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L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소팅은 되는데 여기서도 한글 입력할 때라든지 조금씩 약간씩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워드 타입으로 D2 메모리를 쓸 건데 잘못 쓴 거예요. 왜냐면 아까 나누기 160으로 나눌 때 D1 값을 나눠서 D1에다 저장을 했는데 나머지 값이 D2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D2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해서 이따가 다시 수정을 할 겁니다. 위에 지금 다이브 D0 160 D1인데 D2에 나머지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D2 메모리를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니 신경을 좀덜 썼죠. 그래서 지금 레이블에다가 D2를 썼는데 이따가 D3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DA 컨버터도 출력을 내보낼 거니까 채널 0번을 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0에서 10볼트를 내보내겠다. 데이터는 0에서 16,000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변수에서도 D2를 썼는데 이따가 변경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디지털 아날로그 출력 모듈이라고 해서 운전 중 있고 입력 값이 있죠. 그리고 출력 상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 출력 상태 설정 값에다가 1을 줘야지 디지털 값이 아날로그로 변환돼서 그때부터 출력이 나갑니다.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요. 항상 온접점으로
아까 그 수식에 의해서 값을 곱해서 나갈 건데 D2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1060을 먼저 나누고 16000을 곱하면 입력 주파수가 이제 너무 값이 작아 버리니까 저걸 연산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16000을 먼저 곱하든지 할 건데, 두 개를 미리 연산을 하면 한 266.76이니까 267 값을 곱한 거죠. D2에다가 267 값을 곱해서 그것을 출력 모듈에 입력값 채널 출력 모듈에 DA 출력 모듈 채널 0의 입력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U0503이죠.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변수로, 변수 이름으로 집어넣어도 바로 들어가게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D2 쓰면 안 된다고 해놨죠. 그래서 D3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그걸 허용을 하기 위해서 비트 값이죠. 그래서 출력에 출력 허용 해서 output enable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PLC에 라이팅을 하는 단계고요. 또 런이 되어 있어서 이 교육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보통 스탑을 현장에서는 잘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스탑 런중 쓰기를 보통 많이 안 하고 바로 그때 그냥 스탑하고 라이팅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데요. 지금도 D2 값이 이제 바뀌는 이유가 위에 있는 다이브 A에서 D0가 160으로 나누고 74 값 지금도 이제 원인을 잘 제대로 못 찾아서 값이 지금 오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버되는 이유가 잘못 들어간 거죠. 값이 앞에 있는 나머지 값에다가 160을 곱하니까 값이 너무 커버린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D1에 몫이 들어가고 D2에 설명드리죠. D1에서 D2에 나머지 값인데 그 나머지 값 D2에 들어가서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D3로 바꿨고요. 그럼 이제 HMI에서도 이제 입력창, 숫자 입력창을 D3로 맞춰야 되겠죠. 운전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D3에다가 HMI에서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숫자 입력기를 배치하고 어드레스는 D3, 그리고 입력 조건을 걸을 건데 0에서 그 60Hz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할 수가 있죠. 입력 조건을 걸면요. 영상에서 그 부분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60이고 문자는 이제 세 자리 오른쪽에 이제 여백을 좀 줬고요. 하고 숫자 개수는 60Hz니까 두 자리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 조건을 60 이하만 입력이 되도록 여기서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60 이상 들어가면은 그 디지털 숫자 값이 이제 오버가 되니까. HMI 자체에서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걸어놨고요. 전송이 다 됐고요. 그래서 HMI에서 주파수 값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0에서 10V로 이제 변환돼서 나가는 전압이 저 DA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그 윗부분에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60을 입력하면은 10V, 30을 입력하면은 5V가 출력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제대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기에서 이제 그 전압 나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인버터에 전압 쪽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이 LS 인버터입니다. LS 인버터에서 볼륨 저항으로 주파수를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DA 컨버터를 쓰는 거죠. 이게 DA 컨버터로 쓰려면은 프리퀀시의 파라미터를 3번으로 변경을 해야 볼륨 저항으로 이제 주파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륨 저항 대신에 DA 컨버터 이제 출력 전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프리퀀시 들어와서 지금 3번 세팅돼 있는 건데 저 값을 3번으로 저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확인되죠. 프리퀀시 3번으로 확인된 거 확인되죠. 저렇게 하면은 왼쪽 녹색하고 노란색 연결된 것처럼 I하고 V1으로 인가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처럼 전압을 입력을 하면, 0에서 10V의 전압을 입력을 하면 인버터가 해당 속도로, 해당 주파수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터를 외부 단자대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지금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회전 버튼, 역회전 버튼, 정지 버튼 세 개를 만들 거고요. 정회전 버튼은 냄새로, 램프 기능은 이 실제 이제 단자대 제어니까 이 XJK의 출력이 P20부터 시작을 하니까 P20를 인버터의 정회전 신호, P21을 인버터의 역회전 신호로 설정을 해가지고 인버터를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M1번, 그래서 요거는 역회전. 그리고 램프 조건으로 정회전 신호가 나가면 P20가 신호가 나가니까 P20에 램프 조건을 걸었고요. P21로 역회전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램프 조건으로 P2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PLC 프로그램도 수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레이블의 버튼에 해당되는 M0, M1, M2 정회전, 역회전, 정지 버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회전 버튼, 역회전 버튼, 정지 버튼. 이 레이블을 작성을 많이 안 하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이 변수를 작성을 하시면 그만큼 프로그램의 그 가독성이 좀 올라가고요. 개발할 때 개발자 본인도 좀 편하죠. 그래서 변수를 작성하시고 하는 게 편하면 좋습니다. 본인만의 약속을 만들어 두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설명문, 여기서 이제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멘트가 되겠죠. 코멘트나 설명문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드레스하고 이 실제 동작하고 계속 프로그램 짤때 헷갈리기 때문에 변수나 아니면 이제 미쓰비시에서는 레이블이 되겠죠. 네, 등록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정회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역회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지는 따로 그 단자되어 있는 걸 쓰지 않았고, 두 신호를 오프시킴으로써 자동으로 정지되게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둘다 리셋으로 하시면 되겠죠. 리셋, 리셋. 네, 프로그램은 다 끝났고요. 라이팅 하시면 라이팅은 끝났고, HMI에서 지금 이제 각각 버튼을 눌렀을 때 정회전, 역회전, 정지 신호가 들어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실제 이제 장비를 보여드리면 주파수 입력, 돌아가고 있을 때 주파수를 입력해도 상관이 없고요. 보시면은 정회전 누르면은 이제 10Hz로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게 보이고, 역회전 하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죠. 인버터 쪽에 상단에 보셔도 30 하면은 입력 주파수가 30.28로 된게 보이죠. 28은 그 옵셋 값이 좀 틀어져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전압 값으로 입력을 받다 보니까. 50Hz로 회전하면은 더 빨리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Hz면은 이제 너무 모터에 들어가는 전류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4, 5Hz 이상은 줘야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터 주파수 설정해가지고 인버터 회전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인버터가 회전이 되면 얼만큼의 속도로 회전을 하는지를 그 아날로그 출력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날로그 출력 전압을 읽어서 RPM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
이 RPM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슬림률이 있기 때문에 슬림률은 있습니다만 슬림률을 제외한 방법으로 해서 보이는 시계에 의해서 RPM을 HMI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0에서 10V가 디볼트 값이고요. 그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단은 체크는 안 했고요. 인버터에서 나오는 출력을 채널 1번으로 받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변경을 했고요. RPM 계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채널 1번 보시는 수식에 의해서 18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160을 나눴죠. 거기에서 지금 D20번 메모리에 RPM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HMI에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블 작업을 안 하고 했죠. 마지막이라. 프로그램을 다 보냈고 런타임이 근 40분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해보면 실제 인버터 장비에도 RPM을 측정하는 게 달려 있는 게 보이고요. 터치에서도 아날로그 값으로 읽어서 인버터의 아웃풋에 아날로그 값 출력을 읽어서 RPM을 실제 표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영상은 오늘 올릴 거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요거 프로젝트 파일을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카페를 활용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